안녕하세요. 지비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강사 김래영입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일단 fx 자체가 다항함수와 치수함수로 곱해져 있는 함수, 요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추세고, 그 다음에 밑에 집합 s, 자, 집합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소가 x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집합을 왜 쓰냐 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근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근은 분명히 근이 두 개인데 실제로는 한 개라고도 하고,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 없애기 위해서 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되는 순간 중근이라고 하더라도 한 개가 되니까 한 개 취급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집합을 이제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합 S의 모든 원소의 합을 GT라는 새로운 함수를 제시합니다. 이제 최근 이제 추세가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그래프에서 또 다른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자, 함수 GT가 T는 2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T가 누군지를 가만히 보면 여기 Y좌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2라는 것은 이제 Y좌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불연속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속의 정의가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때 이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S가 양수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 자체는 X축보다 항상 위에 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고3 2등급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연속의 정의거든요. 자, 따라서 얘가 T는 K에서 연속일 때, 정만 교수님, 연속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T는 K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예, K에서의 함수값과 K에서의 극한값이 같다. 자, 이것이 이제 연속의 정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자, 지금 이제 fx를 이제 미분하게 되는데, 이때 다항함수와 지수함수가 이제 곱해져 있을 때 이것에 이제 미분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곱의 미분법을 쓰겠지만 ex라고 한다면 사실상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미분과 함수가 곱해진 형태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에 맞춰서 자,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x를 자,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요. fx를 그리려면 당연히 이제 증가 감소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이것을 이제 미분하게 된다면, 자, 2ax 자, minus a 플러스 ax 제곱, 그리고 minus ax 플러스 b, 자, 그리고 곱하기 2x 제곱. 자, 지금 2번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내림차수를 정리를 한다면 ax 제곱, 그리고 플러스 ax, 자, 마이너스 a, 자, 그리고 플러스 e, 자, ex 제곱. 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는 항상 양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가 이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이제 극값 두 개를 가지고, 얘가 그렇지 못하다면 극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는 극값을 가질 때와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fs가 양수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는 위에 떠있어야 되고, 극값이 없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증감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만약 얘가 극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휘둘리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자, 라는 것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t는 2에서 불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값을 치냐면, 자, 여기에 어떤 값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y는 t가 있을 때, 자, 그때 요 값, 자, 이 값을 이제 알파라고 한다면, 이때 ts의 함수값은 알파고, ts의 우극한값은 알파고, ts의 좌극한값은 알파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불연속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데서 이제 생기지 않습니다. 자, 생기지 않는데 어디서 생기냐면 바로 요 지점에서 생기거든요. 요 지점. 자, 요 지점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만약 이 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k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를 베타 콤마 k를 하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t는 k에서 연속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t는 k에서 함수값부터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자, 그때 이 실근들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t는 k에서 함수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것이다. 자, 다음은 얘 우극한. 자, 우극한 값은 당연히 위에 살짝 올라가겠죠. 살짝 올라가면 베타가 바로 극한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좌극한 값. 자, 좌극한 값은 살짝 내려오거든요. 살짝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그대로 베타가 유지되는데, 얘는 알파보다 살짝, K보다 살짝 내려오면서 알파가 두 개가 생겨버립니다. 두 개 생기니까, 아, 얘는 2알파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얘네들이 모두 같다면 연속이 될 것이고, 하나라도 다른 게 있다면 얘는 불연속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얘네들이 같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라고 보니까 결국 알파가 제로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 이제 두 개의 지점이 있는데 두 개의 지점에서 두 번의 불연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번만 있다라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X좌표가 0이다. 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자, 극값 자체가 접성기울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F'0이 F'X가 0이 되는 그런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0은 0이다. 자, 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제로다. 따라서 B는 A다. 라는 조건을 얻게 됩니다. 자, B는 A다. 라는 조건을 여기다 이제 대입하게 되면, 이제 Fx 알게 되거든요. 물론 A로 묶을 수 있으니까 A를 묶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EX제곱. 자, 이와 같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이, 얘가 이것과 이것 중에서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일인데, 누가 0인지 마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반드시 이 해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를 구해보면, 해가 X는 0과 마일이 됩니다. 당연히 왼쪽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자,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지만, 0에서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연속입니다. 연속이니까, 당연히 T는 2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제 위치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불연속점이니까 얘는 마일, 0을 대입하게, 마일, 0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F 마일은 A 곱하기, 자, 3, 2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값이 자, 2가 된다. 자, 그렇다면 A는 3분의 2, 2가 되고요. 원하는 답은 이제 F3이기 때문에 F3은 A 곱하기 7, 2 세제곱이 되고, 자, 여기다가 계산을 완료하면 3분의 14, 2 4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극한 연속을 볼 때 x에 대해서 판단 x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제 y 값을 받는 구조인데 얘는 이제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 높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도 역시 출제 확률도 최근에 많이 나온 추세이기 때문에 자 역시 자 4.5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지금 보통 y 좌표에 대해서 이제 불연속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예를 보여주도록 하고 지금 그래프 그리는 것을 생략했는데 3등급 학생들한테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